지금 이곳은 대한민국 뮤지컬 뱀파이어가 공연되고 있는 도쿄 시부야 오차도홀입니다. 오늘 낮에 LA에 있는 친구에게서 이거 아이스 버킷 챌린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. 요즘에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너무 장난스럽고 가벼워지지 않았느냐라는 우려의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맞습니다. 자칫하면 장난스러워지고 가벼워질 수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캠페인이 멈춰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루게릭 환자들에게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드리고자 저는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. 자, 전 준비됐습니다. 예, 주시죠. 자, 그럼 와. 가겠습니다. 네. 와, 이 고통보다 수천 배, 수만 배의 고통을 겪고 계실 우리 루게릭 환자분들의 쾌유와 희망을 빌며 제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분들은 저와 함께 이 오차도홀에서 같이 공연을 하고 있는 세 명의 드라큘라에게 바톤을 넘기겠습니다. 슈퍼주니어 성민이, 그리고 FT아일랜드의 홍기, 그리고 인피니트의 성규에게 이 바톤을 넘길 테니까 세 분이 또 좋은 의미를 담아서 이 캠페인을 이어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류게리 환자분들 그리고 식구분들 힘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